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9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줍다 라는 의미의 습 자가 되겠습니다. 줍다 라는 의미의 습 자가 되겠는데요. 이습 자는 가진 자에서 열십 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 금액을 표시할 때 쓰는 거죠. 한일자 이렇게 쓰면은 위조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두이자도 마찬가지로 위조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역시 석삼자도 이런 식으로 쓰면 위조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열십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질 않고 금액, 돈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줍다 라는 의미의 습자와 금액을 나타낼 때 가진 자로 쓰는 십, 열십자, 십자가 되겠습니다. 습득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줍다 라는 뜻입니다. 습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운 물건이란 뜻이고, 습득자 하면 주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수습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혀진 일을 잘 마무리하다, 정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일뿐만이 아니고 방 안이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어지럽혀져 있다, 그것을 정돈하는 것도 수습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뒷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일을 잔뜩 버려놓고 가면 그 뒤를 쭉 따라가면서 정돈을 하다, 정리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 뒷수습이라고 하는 말에는 앞에서 누가 말썽 핀 것을 예를 들자면 아들이 말썽 피고 돌아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뒤따라가면서 그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뒤 감당을 하는 이런 것을 뒷수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습책이라고 하는 것은 난관에 봉착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일십만 원 정, 요게 이제 금액을 쓸 때죠. 금, 이게 이제 돈이란 뜻이고요. 일, 이제 가진 자로 이제 쓰겠죠. 일,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습자가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쓰죠. 일십, 만, 원. 원은 한글로 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한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정, 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10만 원을 정확하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가로치고, 아라비아 숫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금액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한자는 마시다 라는 의미의 음,
자가 되겠습니다. 마시다 라는 의미의 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요 음자는 획수가 하나 줄어들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점 역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수 또는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이란 뜻입니다. 음료 또는 음료수라고 하는 액상으로 된 마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음료수에는 음용수 플러스 예를 들어서 청량음료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로 쓸 수 있는 각종 식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식품이 조리된 식품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음식물이라고 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음식물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용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또는 마실 수 있는 것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를 채울 수 있는 돈, 유료로 채울 수 있는 상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을,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보다 물을 많이 넣고 그 쌀로 만든 일종의 그 아주 묽은 죽을 얘기합니다. 아주 묽은 죽이죠. 시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포도주, 그 와인이죠. 와인에서 이제 많이 행사가 있는데 음료에 대해서 홍보 또는 판촉 목적을 위해서 무료로 마실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 뒤에 가족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음복하면 주로 제사로 드린 술을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마셨다라는 뜻으로 이 이면의 뜻은 자살을 시도하다, 독을 마셔서 자살을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질자가 되겠는데요. 바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이라는 의미의 질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으로 구성된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바탕이라는 의미의 질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속성, 가치 또는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또는 등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말이고요. 본질이라고 하면 고유한, 여기서 고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또는
또는 타고나기를 이란 뜻이죠. 고유의 성질 또는 모습, 형태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을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 꼭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 또는 그 사물의 특성을 역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면 물체의 본 바탕을 얘기하고요. 또는 물질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뜻으로 돈 또는 재물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는 정말로 그 존재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면 물건의 성질과 그 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땅지자로 쓰게 되면 땅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땅이라는 의미로 아니고 이제 기름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면 지방이나 또는 기름 성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동물의 우리가 통상 근육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거죠. 살코기 할 때 그 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살을 구성하는 성분을 얘기합니다.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서로 낯설어서 달라서 어딘지 낯선 듯한 그래서 친근하지 않은 어색한 그러한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파생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